못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노래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이제 가수의 꿈을 안 키우는 건지. 그 소속사 그 두 개 오디션 보고 포기할게요. 소속사 두 개? 네. 어디요? 에즈 워너비하고 민경 기획사. 아, 민경 기획사. 아, 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뜸들이는 건 이거는 안 돼요. 아, 맞아요. 너무 많이 견뎠어요. 예. 이거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더 이상 뜸들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 그놈 임재범의. 예. 사랑해 또 사랑해 목임매.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기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그놈 앞에서 언제나 너는 핀털털에 핀털털에 불늘 혼자 이면하고 혼자 무너지고 저 발음을 좀 정확하게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숨을 삼키듯 마음을 맡겨도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마음의 문은 열어도 다시 또 밝기를 그 자리로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네. 자리해 주시죠. 예. 자. 아예 막, 너무 못하는 쪽은. 아니, 나는 아니고. 그럼요. 네. 그냥 평범한데 좀 들어줄 만한 그냥 일반 분보다는 조금 난 느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난 베개 던질 뻔 했잖아. 나도, 내가 정말. 자기도 잘 알잖아. 거울 보고 들어봤으니까. 알지?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갖고 가정에 갑자기 꿈을 키워서 가수로 가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아니, 들어봐요. 진짜 여러분 들은 대로 한번 한번 평가 받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받고 싶죠. 진짜요? 자, 그러면은 가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수로서.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예.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예.